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칠이 흘렀죠, 그죠? 여기 보면 칠이 흘러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랜저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대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순위로는 그랜저 IG, 2순위로는 그랜저 HG를 구매 선상에 올려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랜저는 인기 차종입니다. 인기 차종이란 말은 저도 여러분도 다른 분도 모두 관심이 많은 차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늘 판매 상위 랭크에 올라가 있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는 싸고 좋은 차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나 말고 싸고 상태 좋은 혹은 싸지 않더라도 상태가 좋은 그랜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는 인기 차종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순위로 보았던 그랜저 IG를 왜 구매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2순위로 생각했던 그랜저 HG를 구매한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고객님께서 최종적으로 구매 결정을 하게 된 차량은 2012년식 그랜저 2.4 가솔린 럭셔리 모델입니다. 신차 가격은 약 3,370만원의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0만km를 넘은 차량이었습니다. 중고차의 특성상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한, 그래서 구매하게 된 그랜저 구매 영상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저는 지금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청도 천안으로 가고 있고, 오늘 볼 차는 그랜저 IG 3.0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였나? 아, 제가 지금 폰을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고객님을 만나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56분이고 예상 도착 시간은 약 2시간 뒤인 4시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조금 더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는 기차를 타고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부지런히 올라가서 고객님과 함께 같이 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입니다. 오랜만에 온다. 여기 지나가기는 자주 지나다니는데 오기는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차들이 오늘 주말이라 적지 않죠. 네, 휴게소에 들러서 뭐 다른 거 뭐 사거나 그런 건 아니고 화장실 잠깐 들렀다가 이제 고객님 기다리실 테니까 주유만 하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94km가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천안 삼거리 휴게소 다와가는데 차가 좀 막힙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수도권에 다가갈수록 주말에 차가 막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남은 거리는 25km고 대략 20분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그 천안 시내로 들어왔고 이제 목포척지를 300m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린 편이고 이쪽으로 우측에 무슨 자동차 용품점이 보이는 거 보니까 단지가 있을 법하군요. 고객님은 도착해 계시거든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볼 차량은요, 2016년 12월식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주행거리는 37,930km이고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있고 어라운드 뷰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제가 처음에 아슬란을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구매하실 거면 그 스마트 센스가 있는 차를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즉 장기 렌트 이력이 있는데 사실 그랜저 IG가 요즘 렌트 이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월 23일 날 소유자 변경이 됐네요. 이제 그 보니까 장기 렌트카에서 그래서 뭐 일단 보험 이력도 없고 근데 보험이 미가의 정보 제공 불능, 그러니까 자차를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신중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성능상으로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일단 뭐 가격도 아주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싶지만 일단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객님 기다리시니까 가보겠습니다. 혹시 보고 오셨습니까? 차에 안에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 건물 안에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고객님은 안쪽에 계신다고 하고 차는 안쪽에 있다고 하네요. 건물 안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사고는 없으니까 일단 소재로 보면 지금 범퍼는 이쪽은 칠이 한번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냥 자기들이 협력점 같은 데 수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봐주세요. 아, 네네. 범퍼가 교환된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칠이 흘렀죠, 그죠? 여기 보면 칠이 흘러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도장이 어디 있는데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보는 게, 만져본 겁니다. 느낌은 만져본 겁니다. 만져본 거고, 또 이제 제가 이게 장비를 들고, 아직 요즘,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탑보합니다. 이건 지금 도장에 있죠. 도장에 있는 겁니다. 7이 새로 된 겁니다. 새로 된 거라? 네. 이것도 7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까만색은 표시가 잘 안 나요. 다 틀린다. 네. 아니, 요거는, 요건 이제 원래 제 7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도 제 7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쪽 부분은 이거는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이 지금 보면 이쪽 부분이 도장이 있거든요. 이거 네네. 여기 보시면 여기 만져보시겠습니까?
틀려. 예. 예. 여기가 여기 칠이 여기 칠이 요 칠은 없어요. 이 칠이 쭉 흘러가지고 여기 맺힌 거고. 요런 데도 보면 입자가 있죠. 요런 데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면 쉽게 말하면 1급 정비 공장에 환경이 좋은 먼지가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약간 그런 데가 수량.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2차 문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단 한번 둘러볼게요. 둘러보고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라는 걸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자는 괜찮아. 다 있고 문자는 다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사고 먼저 볼게요. 일단 이것도 수리 맞고 일단은 핸드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짓고 표시 보면 표시가 납니다. 칠이 이게 뭐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만 감별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게 보면 다르거든요. 틀리고 색깔이 틀리고 이미 틀리고 대칠이고 이 문자는 도장을 한 번 했네요. 그쵸? 이 문자는 도장을 한 번 했습니다. 요거까지는 읽어볼게요. 요런데 보면 면이 좀 다릅니다. 그쵸? 한 판 했고 여기도 한 판 했습니다. 여기도 한 판 했어요. 요거는 판금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 대 보시겠어요. 이게 반사되는 면이 다르죠. 실도. 그래서 이쪽은 판금을 했는데 어느 부분을 했는지 딱 보면 아, 보여요. 이게 요 부분을 위주로 했네요. 이렇게 바꾼 건 아닙니다. 응? 바꾼 건 아닙니다. 아니 바꾼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지금 보통 차가 움직이다가 박으면 싹 긁어먹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중심이 수리의 중심이 그 보면 하단 쪽에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그냥 긁힌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건 뒷거고 예를 들어서 차가 이런 전 상품을 잡아가지고 중고차에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 이 차는 이제 요게 칠이 있고 요 두 개는 판금이고 그 다음 저쪽 부분은 요쪽이었죠? 그렇네. 여기도 칠이 있고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게 검정 차량이다 보니까 표가 나냐면 요런 전선들 있지 않습니까? 요 안에 이렇게 보면 뿌옇게 먼지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뭐 사고가 크게 있다거나 그런 차는 확실히 아닙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일을 제가 지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수리 안 된 차가 거의 없다는 거. 진짜 자기 칠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탄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거 해보면 돈 받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녀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뒷부분도 어디 손상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사고차들은 이렇게 헤매하게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데미지는 없고. 이제는 없고. 밑에는 뭐 이렇게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실리콘 상태, 자, 이거는 이제 공기 앞으로 주는 컴프레션인데, 물이 찼다거나 담겼다거나 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아, 그건 이제 떠가지고 봐야죠. 저기 뜨는 데가 있어요. 네네. 이게 뭐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부식이 있거나 뒤에 수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커버를 탈착했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현대차들은 보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현대차는 수리가 된 차들은 여기 이게 이제 그 실리콘, 나사도 보면 알는데 이 실리콘이 현대차는 지금 손톱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된 차들은 손톱 자국이 꽉 남습니다. 그리고 무슨 젤리 터듯이 톡톡톡 손톱 자국이 터지듯이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대차들은 이렇게 여기만 보면 됩니다. 다른 수입차들이나 르노 삼성차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이런 데 보는데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장비를 쓰는 거거든요. 장비를 쓰면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차가 이제 속도 괜찮고 이제 타이어를 상태를 보면 이 차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로터. 이게 요걸 디스크를 로터라고 하고 이제 패드라고 하는데 앞차주의 이제 운전 성향이라든지 이 차의 운행 환경 정도를 대략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MXM4라고 하는 미쉐린에서 이제 아주 무난한, 이런 차에 가장 무난한 타이어인데, 지금 16년도 34주축.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16년 말경에 생산된 타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출고 타이어죠, 쉽게 말하면. 안 탄 거는 그럼? 많이 안 탄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타이어가 5, 6, 6mm면 거의 80% 수준입니다. 많이 안 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차가 험하게 탄 차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한 80%가 남았고, 당연히 이제 주행거리가 적으니까. 이거 타이어가 제7이었나? 제7?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 타이어는 교환했어요. 앞 타이어는 보면 노블2, 이제 15년 18주.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중고 타이어를 끼워놨어요. 네. 그거는 아마 여기서 끼운 게 아니라 끼워놓은 겁니다. 앞 패드는 5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로터의 수준을 보면 차를 험하게 몰았다거나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범퍼는 한번 탈착의 흔적은 있습니다. 예? 범퍼는 이 볼트는 새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리가 된 차는 명확하게 보여요. 헷갈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딱히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환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는 교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교환은 아닌데 도상이 됐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거는 쉽게 말하면 풀어가지고 재도장하고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를 만약에 팔지 않습니까? 교환해. 판매할 때 보면 이건 교환해. 교환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성능 점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뗐다가 수리하고 다시 붙였지 않습니까? 그럼 교환이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면.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교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차를 매입하려고 중고차 업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본네슨 교환이네요. 상황이 또 어떤 것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다가 팔 때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팔 때는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살 때는 아니라 그러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영역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스럽죠. 그렇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혹은 조성하기 위해서 잠깐 뗐다가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결과는 탈착이에요. 그럼 사고는 아니지 항상. 아니 사고를 안 했더라도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감가가 제가 볼 때 이 정도 되면 최소 5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수리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색깔로는 알 수 없는데 브레이크 액은 통상 브레이크 액은 5만 킬로 정도 되면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타셔도 되고 엔진은 뭐 보송도 남기도 했고 전기료도 쌀겠지만 뭐 일단 차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7만 킬로, 8만 킬로 산 차도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안 쌓인 차들도 있거든요. 그렇단 말은 조금은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이제 눈 같은, 그러니까 비를 많이 맞고 다니는 고속주행이 많던지, 흙탕물 같은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많던지, 아니면 이분이 사용하셨던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부천의 그 공단 지역 같은데 그런 데가 뿌옇거든요, 땅이. 그런 데를 좀 많이 다녔던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프로드를 탔다는 게 아니고 이 차는 당연히 승용 차니까 이렇게 타고 다녔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거고, 이제 이게 희한하게 자동차도 사람하고 똑같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릅니다. 엔진 소리도 다 다르고. 그럼 자, 이 경우 보십시오. 지금 엔진 오일의 양이 로우부터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뭘 얘기하냐면 색깔도 이거는 최소 거의 만 킬로 가까이 탄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 아무도 이 차를 자기 차처럼 관리한 사람이 없다. 없어, 그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사지 못해. 차는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저는 항상 저는 아주 심플 결정을 심플하게 해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오늘 내려오신 거 뭐 혹은 저한테 출장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2천만 원에 넘어가는 차는 새 차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는 이제 렌트카도 저희 어머님이 타시는 차는 그랜저 HG인데 이게 지금 이거 있지 않습니까? 허물구레한 거는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이물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야. 이게 주로 수분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묻질 않지. 네. 이거는 수분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새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는 저런 게 안 생깁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어디야 묻으면 안 돼. 네네. 묻으면 안 됩니다. 자, 냉각수 색깔은 괜찮아요. 그럼 왜 이럴까? 제가 볼 때는 이 엔진이 조금 그러니까 시간만 뽑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새 차이기 때문에 시동 좀 걸어 볼게요. 일단 소리나 진동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수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 AS를 얘기하면 되겠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시죠. 아, 네. 차량은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다른 이유는 없고,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조금 컨디션이 아쉽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천안인데 또 서둘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긴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입니다. 오다가 잠이 와가지고 졸음쉼터 아이 휴게소에서 잠을 좀 자고 왔습니다. 천천히 라디오 듣고 와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여러가지 좀 교훈을 얻고 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는데 구매로 이어지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대신 좀 더 좋은 차를 찾아서 결국에는 한바구음을 짓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는 하루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가서 씻고 오늘은 맥주 한 잔 먹고,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맥주 한 잔 먹고 좀 내일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 찾을 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락 챙기고. 네. 지금 시간은 6시 한 40분? 정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전으로 출발 되고 이렇게 출장 준비를 위한 커피, 그 다음에 하도 제가 카메라를 많이 들고 다니고 무겁게 다녀가지고 어깨가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장비를 최소화했고 카메라도 제가 이제 액션캠 들고, 오늘 다른 카메라 안 들고 왔는데 그 사진은 조그만 카메라, 이 카메라입니다. 저 녀석, 목에 걸고 다니는 소니 RX1. RX1이 아니고 RX0라고 하는 카메라거든요. 이거 목에 걸고 다니면,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편하더라고요. 사실, 제 큰 카메라, 소니 A7, S2 그 카메라로 찍으면, 일단 뻔뻔하게 잘 찍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보통 영상 촬영을 할 때 어두운 데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실내에 있는 경우도 많고, 혹은 실내를 찍으면 대부분 어둡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노이즈가 끼어가지고 깨끗하게 안 나오니까 카메라가 많이 찍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욕심 좀 덜어내고 가볍게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가야겠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안 챙겨와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또렷하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목적지는 대전역입니다. 서둘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예산 통행 요금은 12,000원입니다. 소요 시간은 2시간 48분입니다.
이진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주거대장 이진 젠시티 계급 협찬 MBC 기상정보입니다. 네, 지금 부산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그리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구름 많이 낀 흐린 날씨가 저기 보이네. 저기 어디냐면 김천 근처거든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지금도 상행으로 올라갈수록 눈이 많이 내리네요. 오늘 전국적으로 경기도 중부지방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차가 고장났다. 펑크가 났군요. 여기는 충주 내륙 고속도로이고 경북 선주군을 지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죠. 현재 기온은 외기온은 0도. 빨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런 날씨는 전조등을 켜고 가야 됩니다. 전조등 아니면 안개등 켜면 되겠죠. 아, 김천역에서 이거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 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눈이 중간중간에 많이 흩날리네요. 어디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날씨. 남자당 시디 여긴가? 아, 여기 주차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이구야. 화장실 들렀다 왔던 시간이 조금 많이 됐네. 고객님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서서로 가겠습니다. 아, 기름도 내야 된다. 기름은 나중에 넣고. 아, 충청 지역이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눈이 많이 내렸네요. 확실히 이제 82km 남았거든요. 서서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대전 동구 파람동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대전역까지는 이제 약 4km 남짓 남았습니다. 고객님은 이제 방금 도착하셨겠네요. 고객님 픽업해서 차고지까지, 대전 오토월드라고 하는 차고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고객님을 대전시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앞에서 뵙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픽업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대전은 마이너스 1도입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왔는지 밤새 도로들이 그 먼지들이 많고 특히 차들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보닛과 루프에 눈을 막 얹어서 다니는 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밤에 밤사이에 눈이 많이 왔나 봐요. 주말 동안에. 아, 좋다, 여기 다들 계시는구나. 고객님이 1층 에스컬레이터 모신다고 하셨으니까 차가 그러면 어디 있나 보다. 아, 저쪽에 있나. 번번은 뭐 당연히 이제 흰색이 있으니까 대전에는 색이 약간 흰색이 있다 보니까
선거는 한번 좀 우승하니까 볼 수 있고. 사고 부분은 어차피 보통보다는 이 정도 현실되면 아마 소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각수 색깔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센서가 작동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면 되겠죠. 제 생각에 그렇단 말은 이 범버는 여기서 상품 하면서 범버를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이거 보시겠습니까? 네. 이 상태는 뭐 험한 데 있었던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깨끗한 환경에서 관리된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백화 현상 보이시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절대로 깨끗한 상태에서 관리된 차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차는 아니고 뭐 힐기스는 뭐 그렇다 치고 18년 47주니까 이 타이어는 이런 저런 많은데 아 이게 고객님이랑 같이 계시니 때 저런 말씀하실 정도면 아마 저 혼자 있었으면 아마 욕했을 겁니다. 아, 지금 5mm 정도면 이제 70% 65%에서 60%에서 70%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는 6mm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아마 리프트도 오자면 집에 가라고. 근데 이게 괜찮은 차면 그쵸? 네네. 일단은 그럼 뭐 밑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 일단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이런 장비 꺼냈으면 뭐 진짜 욕했겠다. 이 부분은 판금 도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도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판하고 2판이 수리가 됐을 거라고 이제 짐작은 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판하고 2판은 도장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고가 어떻게 났을까, 혹은 어느 정도로일까를 추측해보는 게 도장이 되어 있는, 인접해 있는 그 외판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 차는 큰 사고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색이 확실히 확인이 보이시죠. 그래서 요 두 판은 좀 밝고 저 두 판은 좀 어둡고 한데 요쪽이 확실히 이제 수리는 있고 잠시만요. 여기 이제 문콕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뭐 세월이 있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자기 거고, 예, 자기 거고. 이게 이제 펜더는 현대차들이 이렇게 좀 약간 칠이 얇게 나오더라고요. 속도는 깨끗한 편입니다.
속초현차하고 폭신은 깨끗한 편이고, 하체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보폴라는 부식이 돼서 다 사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타시면 되겠지만 이게 또 이 연식 때 나온 차의 종특입니다. 근데 부식이 돼서 다 사갔어요. 보폴라는 한번 아, 사게 되면 가려. 예. 교환을 굳이 교환을 안 하셔도는 돼요. 소리가 울린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교환은 안 하셔도 되고, 이쪽에 소리가 있으니까 안쪽에 뭐 심한 판금을 했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네, 이게 심수는 물에 담긴 차는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요런 데 이제 거름 사고기 있든지 이제 얼룩 사고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특유의 그 물비린내 같은 게 나는데 침수는 없는 차 같아요. 이쪽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 지금 뭐 지금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라고 할 것 같고, 하체만 한번 확인을 해봐 줄 수 있으면 네. 요청을 제가 해보고 네. 안 해준다? 네. 솔직히 차 저 성질 같았으면 아까 그때 갔어요. 솔직히 갔는데 고객님과 같이 왔고 사실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구매를 어떻게든 빨리 좀 차가 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으시고 좋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선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차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냐? 뭐 그 정도 선이면 사겠다. 네. 어차피 뭐 한 2, 3년 정도 타실 거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객님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차를 구매드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가 이 가격이 싸긴 하지만 상태가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엔진 소리가 지금 이상이 있거나 정상적인 일단은 이 부분이 제일 걸려요. 이게 이제 블루바이 가스라고 하는데 심한 건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물이 섞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소리가 하다 소리나 많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100% 전전할 수는 없습니다. 헤드를 봐야 알고 시원하게 봐야 알지만 조금 염려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 앞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저는 이 굳이 따진 B급 A급은 저 당연히 아니고 A급은 아니고 뭐 그 속도 아주 깨끗하거나 그런 차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쁘지는 않다. 오일 비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플러 근데 이거는 머플러 꺼지지만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아, 예. 이걸 이제 크로스 멤버라고 하는데 뭐 크로스 멤버 혹은 뭐 멀티링크 구성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현대차들 이 시기에 나왔던 차들이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지만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하체는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뭐 블록 속에 누르고 있다거나
중성차원차도 괜찮고. 참 우여곡절 끝에 차는 출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짓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화장실. 네. 오늘 좀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일단 판매자분께서 제가 차를 좀 이제 좀 나름대로 꼼꼼하게 보려고 보다 보니까 무슨 새 차 사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사실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새 차 사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사러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것도 옆에 듣는 데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뭐 어디 흠잡으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양해를 잘 구했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하셔서 차는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차 상태는 아까 이제 오일 캡에 약간의 이제 수분기는 있지만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저희 그 카센터 단골 카센터 사장님한테도 약간 자문을 구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뭐 보통 이제 단거리 운전을 많이 하거나 혹은 그런 차들이 이렇게 실린더 안에서 쉽게 말하면 물크기가 생겨가지고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하고 충분히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고 뭐 아무튼 구매에 이르기까지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했고 또 판매자분하고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 오는 날 대전 출장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지만 또 생각보다 많은 영상을 남겨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아서 항상 앞일에 건승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빨리 부산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굴입니다. 여기 보면 눈발이 많이 날리고 해가 지금 비치는데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보면 눈이 많이 왔었죠. 지금 수풍령 휴게소 들렀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말이죠.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해가 저기 보십시오. 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 이거 뭔가 기름이 끓었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여기 충북 지역을 탈출하겠습니다. 집까지는